외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서 미루고 좀 미루다가 이번에 기회에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송현이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여쭤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타팀이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도 같은 팀이 되면서 언니가 또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로 좋은 뜻을 받아들이게 돼서 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 선수들한테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쓰였으면 좋겠는데 배구 발전을 위해서는 좀 많은 선수들이 배구를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좀 계속해서 찾아보고 좋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기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배구에 대해 좋은 방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구를 즐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위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인성공사에 이적한 이소영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배구를 또 많이 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